2시간 자고 새벽까지 작업하느라 2시간 자고 아침을 못 먹고 왔어요. 2시간밖에 못 자고 아침을 못 먹고 왔어. 제가 굳이 좀 2시간밖에 못 잤던 이유는 제가 내일 오후까지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상들 좀 미리 작업을 좀 해놓고 지금 미등록 상태의 영상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좀 올려놓으려고 그거를 좀 뼈빠지게 작업을 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잤네요. 아 졸리네요. 약속 장소에 왔는데 지금 저 앞으로 가면 저기 코레일 라운지 저 앞으로 가면 그 눈부셔서 앉을 수가 없고요. 사실 여기 멤버십 라운지 부스가 설치가 됐는데 저기는 승차권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아마 안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단톡방 그 멤버들을 보니까 일단 그냥 예상컨대 일단 안타깝게 제 또래는 없는 것 같네요. 정말 엄청난 인생의 형님 누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 동생들 뭐 이 정도만 올 것 같긴 한데 20명이 그 아마 30대는 나 혼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좀 뭔가 혼자 동떠서 아마 왠지 저는 전체가 뭐지? 아 밑에 곡이 있어요. 이게 전체 의리. 영상으로 이렇게 다른 분야로 보신 거. 네, 아예 그냥 한 달 과업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치, 그러면 못하지. 할 수 있니? 하니까 아, 싫어요, 우려가지고. 아, 그래, 알겠다. 인원수 맞나? 더 뒤로 가도 돼요. 기념사진 찍는 1인칭 시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더 뒤로 가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뷰가 그렇게 잡고 세로로 한번 잡고 두 번 찍어요, 그럼. 더 땡겨요? 현수막? 네, 더 땡겨야 돼. 앞으로 현수막이 아래쪽 좀 잡아당겨. 각도 맞추기 힘들어. 앞으로 갈까요? 이렇게. W로 가요. 됐어요, 현수막. 아, 다 같이 말세. 아, 쟤! 만 소리 질러야지. 대한민국 만세하죠, 기왕이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하하하하. 한 번 찍기 힘들어. 이번엔 두부군. 솔직히 두부전골 생각했었는데. 주전자 좀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내가 뭐야 이제 그리고 정말 그거 너무 좋은데 빨라 국물이 어떤 거 너무 좋아 역시 아까 우심이 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째 날 아침. 네, 전날 좀 무리를 해가지고 목이 좀 잠겨 있어요. 네, 꿀 빨려고 꿀물도 추가했어요.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온다. 한 2006년에 오고 한 13년 만에 왔나? 한 13년 만에 왔어요 난.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가 자유의 날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저기가 원래 예전에 썼던 그 임진강 철교인데 뭐 이제 도라산역이 연결은 돼 있죠. 도라산역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고 그 아까 오면서 보니까 임진강역을 아마 이 코레일 쪽에서 영업을 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스크린도어 만들고 있더라. 5분 안에 5분 안에 괜찮아 좋다 따뜻해요? 네, 아니요 차갑게 차가워요? 응 빵이 더듯해서 차갑게 올려서 주세요 그 쌈을 부적적이 하는 거예요? 샴푸님 더 드셔야 돼요. 네? 이게 다들 나가셔 가지고 이게 다 남은 거예요. 아, 수리하면 먹겠는데. 네, 여기는 여기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 넘어갈게요. 버섯도 넣고 배추도 넣고 이제 넣어요? 좀 더. 맨날 써도 한 네, 이거 고기를 먼저 구웠는데 고기는 되게 먹을만하고 네 지금 면이 제일 그 갓 라면이 제일 갓 조리됐어요 떡라면이 네 밥은 지금 뒤집어놔서 그런데 지금 제일 위면 딱딱해지고 네 고기는 아까 처음 한 점 먹어봤는데 그 쌈장 말랐나고 고기는 쫄깃쫄깃해 원래 여기가 딱 이 술 안주 메뉴인데 제가 네, 지난밤에 이미 마신 관계로 오늘 생략을 할게요. 네, 그냥 마실게요. 네, 이미 마셨고요. 짠!
많이 앉아 먹어야지. 이거 공부해 이거죠. 오랜만에 서울 도심으로 나왔는데 지금 하필이면 오늘 미세먼지 굉장히 나쁜 날이래요. 네. 나 9시 반으로 얘기 듣고 왔는데 10시로 늦춰졌네요. 할 일 없는데. 자, 오늘도 그리기 대전은, 네. 오늘도 그리기 대전은 항상 전시가 돼 있어. 네, 뭐, 따로 신청 링크 없어서 현장에서 그냥 이름 썼는데 바로 명찰 만들어주네요. 일단 이 앞에 앉을 자리는 없고요. 온 사람들 다 어른들이야? 졸릴 것 같아요. 와, 지난번엔 영어더니 이번엔 일본어네. 영어는 그래도 내가 좀 알아먹는데 일본어는 내가 한 글자도 모르거든요. 오늘 좀 난감하겠다. 마칠 목숨이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만이 이 손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17세 어린 소녀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적이. 배웠어요. 나왔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과거를 우리가 마치 새로 오랜만에 명동 성당에 왔어요. 네. 사실 제가 이 상설고에서 이런 데를 오는 이유가 오늘은 그 청년들, 젊은이들 위한 모의성사 때문에 특별히 여기 성당 안에 사는데 원래는 저쪽에 그 개성여고 쪽 가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그런 날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고해성사를 상설고에서로 와서 하는 이유는 왠지 그 이제 동네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 항상 하던 분한테 하다 보니까 너무 누가 얘기하는지를 다 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상설고에 소처럼 꾸며진 이런 참회의 자라고 고해성사를 했는데 네, 고해를 했던 신부님 그 안내하는 신부님이 저하고 그분의 관계를 어떻게 뭐 모르시겠지만 뭐 어쩌다 보니 뭐 아는 분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네 그랬어요. 뭐 어쨌든 와 여기는 아직 네 예수님하고 동방박사가 없죠. 예수님하고 동방박사가 없고 그 아직 여기는 네 목동들밖에 없어요.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뭐 그게 맞지. 그 아직
성탄식이 안 됐으니까 뭐냐 요셉 요셉하고 성모님도 아직 안 오는 게 맞지. 그리고 동방박사는 그 뒤에 오는 거죠. 뭐 그래요. 여기 뒤에 이게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바보.5.kr 그거 그 바보.5.kr이 어딨냐면 그 김수환 쭈기 형님 그 관련 사이트거든요. 그 바보의 나는 뭐 그렇단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 먹을 거를 어떻게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구경이나 좀 하다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네, 여기는 명동 지나가다가 그 그냥 발견해가지고 그냥 잠깐 찍는 거예요. 그 이회영, 이시영 6형제 예, 독립운동가 형제 집안이죠. 독립운동가 형제 집안이고 그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시영 같은 경우는 네 그 영화 배우 이시영 씨 말고요. 그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은 이제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 부통령 했었죠. 네 요즘 뭐 야인시대 정쟁해주던데 뭐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냥 여기 짙어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명동성당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버스정류소 근처에는 버스정류소에 설명이 붙어있어요. 그 안중근 장군 활동터라고 그 버스정류소에 붙어있는 그 독립운동가 활동터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추후에 다른 컨텐츠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DC캐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 집에 식구들이 네, 식구들이 저녁에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아니 뭐 그 보통 이제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이런 거에 그 이제 음식 재료들을 보관돼 있으니까 뭐 알아서 뭐 해 먹으라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있어요. 뭐 아직은 제가 100% 제가 장을 보진 않기 때문에 몰라 나중에 제가 그 따로 이제 그 이제 약간 제 활동 이런 거 문제로 아마 그 혼자서 지내야 되는 경우가 언젠간 생기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긴 한데 사실 뭐 그래서 주로 뭐 그래도 저녁은 보통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데 저녁을 가끔 가다가 제가 혼자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실 뭐 집에 있는 반찬들 그냥 평범한 반찬들만 먹고 그래서 사실 집밥 영상은 그렇게 잘 안 찍었는데 그 오늘 뭐 집에 재료가 이렇게 남아있길래 그래서 처음에 이게 소불고기 좀 있다 뭐 하길래 진짜 이것만 인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그래도 그 소불고기 나름 그 소불고기 특유의 그 양념 있죠. 이 조금 약간 간장 들어간 이런 양념 그 이거는 그
예, 고추장 양념은 아니에요. 고춧가루 양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장 양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있길래 처음에는 저는 평시 하던 것처럼 이 팬에다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여기 봉지 포장이 좀 컸던 거야. 그래서 여기 전골 육수가 있더라고요. 이 전골 육수에 있길래, 이거 전골인가? 해가지고. 근데 지금, 몰라. 전골 육수가 팩이 이 정도면, 그리고 고기가 이 정도면, 솔직히, 원래 제가 이거 하나 다 먹을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전제를 좀 깔고 갈게요. 전제 사항이, 일단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좀 생각보다 양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좀 다른 곳에 좀 만일에 대비해서 좀 제가 보관용 용기, 여기, 여기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있는데, 여기 보관용 용기에다가 뭐 고기하고 육수를 한번 좀 담아보고, 그리고 좀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옮겨 담아 봤는데, 일단 육수는 이 200g 한 200ml 정도겠죠? 한 이 정도 있어요. 육수는 생각보다 안 많아요. 그냥 그 육수는 우리 흔히 약간 살짝 갓쏘 육수 같아. 갓쏘 육수 같고요. 네, 고기가 이 정도 양이에요. 이게 냄새는 좋아 보이는데 안에 막 대파도 막 버무려져 있고, 버섯도 막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용량이, 일단은 육수 200g 빼고 1056g. 네, 1056g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삼원가든 소불고기였는데, 가격이, 네, 24,869원의 그 질량이 나왔대요. 어쨌든 집에서 장 보면서 사온 거라는데, 네, 여러분, 그 옛날에 근 단위로 셌을 때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램 단위로 바뀌었지만 한 근이 600g이었죠 근데 이게 1인분이 몇 그램이지? 보통 그 고깃집, 여러분들 고깃집에서 그 고기 팔 때 1인분이 몇 그램인지 아는 분들은 그 댓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 1인분은 솔직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서 절반을 먹기에는, 여기서 한 적당하게 타협을 할게요. 제가 오늘 저녁 식사니까 한 60% 정도, 한 60% 정도를 지금 먹고, 나머지 40%는 제가 나중에 낮에 제가 그 팬에다가 그 요리를 해 먹는 걸로, 네, 타협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60% 정도 하기로 했으니까 이 전골 육수를 냄비에다 바로 붓고, 네, 일단은 그 조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왜 안 올려? 조리를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고, 고기는 제가 여기 냄비 끓는 거 봐서 좀 어느 정도 양을 좀 대충 측정을 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팔팔 끓을 때 넣으면 안 되겠죠? 200ml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고기를 일단 조금 넣을게요. 일단 좀 넣고 국물을 댈게요. 전골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막 그 좀 추가를 하고 그러기엔 좀 애매해서 좀 채소 적절하게 좀 섞고 그 사실 전골은 되게 그런 막 끓여가면서 먹어야 되잖아. 딱히 뭐가 반찬이 딱히 없긴 한데, 일단은 글쎄요, 제가 60% 처음에 쓴다고 했는데 일단은 좀 계획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어요. 퍼지는 걸 봐서 한 대충
이 정도 남겨놓을게요. 고기 한 점만 더 넣자. 한 점 더. 자, 오. 여기 이렇게 넣으니까 이제 그래도 좀 약간 고기 약간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저기 여기 지금 양념 국물 조금 있는데 살짝 첨가를 할게요. 양념 소스. 네, 이렇게 살짝 첨가하고 네, 파 한 덩이도.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그냥 팔팔 끓일게요. 네, 이거 끓여서 먹어야지. 뭐 또 있어. 지금은 이제 여기 너무 팔팔 끓으면 국물이 졸여져가지고 제가 일부러 지금 그 중불로 낮춘 상태고요. 맛은 다 뱄어요. 육수의 맛은 다 배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거를 가지고 가서 뭐 집에 깻잎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깻잎 그 조금 싸 먹으면서 조금 그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요 옆에 그 즉석밥 그 끓인 물에 넣고 있거든요. 지금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끓인 물에다 넣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조금 중간에 완성이 되는 대로 네 가지고 와서 네 먹도록 하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 제가 뭐 설마 이 밥하고 깻잎쌈하고 이 고기만 먹겠어요? 설마 이렇게 좋은 술 한 줄을 놔두고 네 뭐 집에 있길래 네 뭐 박스로 있길래 네 한 병 깔게요. 근데 요즘은 이거 그 녹색 플라스틱 병으로 안 나오고 투명 플라스틱 병으로 나오네요.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가? 뭐 어쨌든 네 글라스도 화이트젤로. 그리고 이건 400ml라서 뭐 저는 어차피 이 영상을 제가 그 풀로 먹는 걸 풀로 뜰 게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네 어떻게 먹는지 한번 그냥 첫 잔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 밥은 꽤 정상적으로 익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끓인 물에다가 햇반을 이 즉석밥을 다 안 해봐가지고 거의 한 10분을 해도 근데 안 익었다 안 익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고기를 깻잎에다 두둑 가게 얹어가지고 한 번에 너무 많이 갖고 가면요 나중에 먹을 게 없어져. 그냥 고기 이렇게 살짝 넣고 사실 뭐 마늘 같은 거 손질하고 뭐 그럴 수 있어서 마늘도 뭐 내고 뭐 그랬을 텐데 지금은 뭐 그리고 어차피 이 고기 전골 안에 좀 많이 토핑이 돼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쌌는데 깻잎이 작은 거라서 여러분들 뭐 상추쌈 이런 거 있으면 뭐 마늘 추가 얹고 뭐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집밥 영상 놓고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술자르기는 흔치 않은 일인데 자 짠! 고기 좀 먹고 자 마셔볼게요. 젓자는 뭔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는 칼칼한 국물은 아니지만 바로 여기 이 불고기 전골. 제가 오늘 전골 육수를 굳이 고기를 조금만 요리를 한다고 전골 육수를 다 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아, 이거거든. 아, 소불고기 전골. 원래 이 맛으로 먹는 거지. 자, 그러면 밥이 익었는지 한번 밑밥을 떠서 먹어보면 알아요. 보통 밑밥은 익었거든요.
밑밥은 익었는데 밑밥이 잘 녹을 때가 있어. 근데 밥이 조금 약간 덜 뜨겁다 싶으면요, 여기 전골 국물에다가 넣어서 말아 먹으면 돼요. 이 정도 먹으면 한데. 밥이 내 손가락이 있지. 이 정도 먹으면 해. 자, 큰 거. 큰 거 한 거 얹고, 양파도 좀 이렇게 얹고, 버섯. 이 안에 야채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생략을 했어요. 반찬 굳이 뭐 많이 꺼낼 필요가 없어가지고. 쌈자 얹어서. 자, 이번엔 각종 토핑 추가. 아까는 제가 뭐 첫자는 당연히 원샷이겠죠?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뭐 이랬지만 글쎄요, 두 번째 짠인데 두 번째 짠인데 뭐 네, 녹화 중에는 제가 사실 몰라 반샷을 하는 일은 별로 없긴 한데 자, 일단은 뭐 녹화니까 원샷을 할게요. 짠! 입안에 고기 낀 거 못 헹궜다. 자, 그리고 역시 전골 국물. 오늘 이러려고 전골 국물 다 쓴 거고. 자, 사실 오늘 굳이 이거 소주 꺼낼까 말까 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한잔 하고 싶었어요.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집에 집밥 반찬 평소에는 먹기 조금 애매한 거 반찬 있잖아요. 장바 와서 그 차리는 반찬 그런 거 먹을 때 오늘 한번 그냥 집에 엄마도 외출해 있는데 그냥 혼술이나 좀 할까 하다가 해서 그 오늘 킨 건데요. 그 네 일단은 또 오늘 그냥 최근에 좀 제가 이러저런 우여곡절들 많았죠. 그래서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한잔 하고 싶어서 땄어요. 한잔 하고 싶어서 땄고 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지금은 이 영상 여기서 마저 끊고 그 한잔 더 하고 영상 끊을게요. 한잔 더 하고 영상 끊고 저는 남은 거 한잔 더 하다가 그 영상 끊고 다음 이제 제가 아까 담았던 그 고기들 뭐 나중에 뭐 재활을 하는 거 따로 찍을 수 있으면 또 찍어서 붙여서 올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뭐 점심때 보시는 분들은 뭐 반주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녁때 보시는 분들은 뭐 오늘 하루 수고했어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주는 의미로 뭐 칭찬도 한 잔씩 수고주 한 잔씩 해도 괜찮겠죠? 네, 뭐 더 자기 주량에 맞는 뭐 적절한 음주 문화. 연말에 술 많이 마시잖아요. 연말에 적절한 음주 문화 네. 지켜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챙기셔야 되니까 그러면 자, 마무리 잔 하고 넘어갈게요. 짠! 깻잎을 섞으면 좋았을 텐데 깻잎을 다 써버려가지고 일단 고기 좀 어느 정도 집어먹은 뒤에 남은 밥은 이렇게 그 전골 국물에다가 비벼가지고 깔끔하게 먹을게요. 이게 진짜 진국인데 아는 사람들만 알죠. 사실 이것도 술 한 줄 각인데 지난밤에 소주 한 병을 다 까가지고 오늘은 이따 방송 해야 되니까 지난밤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먹을게요.
오늘은 페네타 했고 아마 이따 밥 비벼 먹을 것 같아요. 이따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사실 제가 이 그 아폴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량식품이죠, 그 옛날에 막 학교 앞에 막 문방구에서 막 팔던, 근데 이거를 편의점에서도 팔더라고요. 되게 저렴하게 팔았었는데 사실 제가 이걸 그래서 두 봉지를 사놨어요. 그래서 두 봉지를 사놨고 뭐 네 가지 맛이 있다고 하죠. 네, 여기 보면 이 녹색 맛, 녹색이 사과 맛, 빨간 이 핑크색이 딸기 맛, 그리고 요 파란 배경이 블루베리, 그다음에 노란 게 파인애플, 뭐 이런 네 가지 맛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다른 한 봉지를 이미 뜯어놨어요. 네, 지난밤에 한 네 가지 맛 두 개씩 제가 먹어본 상태고요. 그래서 하나씩을 뭐 꺼내볼게요. 제가 뭐 여기서 다 먹을 건 아니고, 여기서 다 먹을 건 아니고 제가 뭐 어차피 며칠 깨가면서 먹을 거라서 뭐 들고 다니면서도 먹고 뭐 하면서도 먹고 하여간 뭐 그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맛을 그 이게 사과 맛, 딸기 맛, 블루베리, 파인애플 이 네 개 맛인데, 사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흔히 뭐 이렇게 눌러서 뽑으면 당연히 안 뽑히고 이빨의 그 악력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앞니빨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뽑는 식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이거를 밀려고 하면 네, 당연히 안 밀려요. 손 정도의 압력으로 안 되고, 네, 먹으면 일단은 굉장히 시죠. 이렇게. 어쨌든 이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쪼개서 먹으면 사실 조금 꺼림칙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최대한 눌러서 짜서 먹었어요.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먹어요. 근데 모르겠어. 제가 이제 몇 개를 먹어보긴 했는데 솔직히 이거 블루베리 맛은요, 그 보라색 있잖아요. 원래 그 보라색인데 이 파란색이면 그렇게 별로 맛은 못 느끼겠어. 약간. 그리고 뭐가 밑으로 빠졌나 본데. 이따가 제가 처리하도록 할 거고요. 네, 여기 살짝 남았지. 그래서 이거를 또 네, 이거 솔직히 이 블루베리가 제일 쉬어요. 오. 뭐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 이거를 아폴로를 많이 안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봤고, 안 빠진 거 봐. 지금 또 이빨의 압력에 의해서 여기가 살짝 지금 이 튀어나왔거든요. 옛날엔 근데 이렇게 안 짧았었는데, 옛날에 이게 더 길었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한 가지 맛으로 아마 몰아서 팔았던 게 있었나 봐요. 약간 그냥 옛날 생각 나네요, 어릴 때. 그냥 제가 요즘 이거 100주년 관련 활동을 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뭔가 레트로 감성 풍기는 이런 불량식품도 뭐 좀 불량식품인데 막 그 한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근데
제가 요즘 주전부리를 그렇게 군것질을 자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빼기도 힘들어요. 제 악력이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가끔 리뷰용으로나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폴로가요 지금 아우셔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가지만 한 개씩 먹었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사실 이거를 미리 까가지고 네 가지 맛을 두 개씩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총 이것까지 총 12가닥을 먹은 거죠. 근데도 요만큼 남았어요. 두 개 샀는데 이렇게 두 개 샀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가끔 뭔가 막 너무 졸리거나 이럴 때 그냥 하나씩 집어 먹으면서 그냥 좀 졸음 깨기 위한 용. 그러니까 커피 마시기엔 좀 뭐 할 때? 그럴 때 아마 좀 섭취를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굉장히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40칼로리짜리인데 되게 두고두고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릴 때 그냥 이런 감성이 있구나 한 그런 식으로 그냥 어릴 때 한번 감성 좀 살려보고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찍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들고 오늘 외출할 일이 있어서 네 중간중간에 심심할 때 하나씩 빼다 먹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아폴로 리뷰 네 그냥 추억 살리기죠. 리뷰는 뭐 그냥 쉬어요. 네 네 그냥 쉬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뭐 그냥 뭐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추억의 그런 주전부리들 있잖아요. 제가 뭐 달고나라든지 뭐 가끔 하고 싶을 때 이런 한번 그런 추억거리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이가 나인지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른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와 12월 18일 아마 또 제가 한동안 또 판교였던 그 시즌은 창의 세미나가 여섯 번째 시즌이었죠. 이번에 네 이번 시즌도 드디어 오늘 끝났어요. 이번 시즌 끝나서 네 또 이제 아마 내년 가을까지 내가 특별히 뭐가 행사가 있는 한 판교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겨울이긴 한데, 네, 겨울이긴 한데, 그냥. 걸으면서 마시고 갈게요. 좀 500ml가 좀 많긴 한데, 네, 마시면서 가야지. 삼각대가 좀 고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불안해. 오, 흘리진 않았어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짠! 일본 맥주 아니고요. 전범 맥주 아니고, 네. 네, 수입 맥주 중에 자주 먹는 브랜드예요. 하이네켄. 자, 500ml라 좀 많긴 한데, 마시면서 걸을 거야. 이런 감성이지. 오늘 한동안 또 판교 올 일도 한동안 없는데 네 마셔줘야죠. 네, 사실 내가 이제 4년 전에요 4년 전에 여기 이제 판교 쪽에 저희 시즌 동안 뭐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있을 때 근데 그때 슈퍼큐어를 할 때는 내가 좀 진짜 막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되게 막 힘들었을 때여서
그냥 뭔가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그때는 뭐 교육 받아가면서 뭐 하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슈퍼기어로 그날 뭐 교육 끝나고 하면 나 혼자 술 먹고 집에 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 막 스트레스도 그때 심했고 지금보다 돈도 더 없었을 때고 아마 혼자 술 먹고 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오늘은 이번에 또 그냥 세미나 듣는 거 정도인데 그냥 시즌 끝나서 그냥 시즌 끝나서 한잔 마시면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맛도 있어야지. 아 근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이거 편의점 냉장고에 있었거든요? 편의점 냉장고에 있었던 술인데 와 술이 더 미지근해. 역시 겨울 맥주는 이런 감성을 마시는 건가. 네, 지금 이거는 빈캔이고요. 그 생각해봐요. 누가 이런 판교 이런 길거리에서 내가 응? 누가 들걸으면서 이렇게 나처럼 여유있게 응? 술 이렇게 딱 넘길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몰라. 나도 이제 여기 판교에 내가 직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기업에 어딘가에 직장이 있었어 봐. 아마 누군가 그 직장 사람들 마주치면 못 마실 수도 있지. 뭐 어쨌든 뭐 중간에 좀 마신다고 좀 잠깐 멈춰서 마시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솔직히 걸으면서 마시면 잘 안 넘어가요. 예, 그래서 멈춰서 마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길거리에서 잘 마셨네. 뭐 추운 데서 마시니까 취하지도 않고요. 사실 이 캔보다 그 겨울에 날씨가 그 바깥 바람보다 이 안에 맥주가 더 미지근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마시면 마실수록 잡고 있는 손이 차가워지지. 뭐 그런 것만 좀 감안하고 드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